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요 황세란 유인균으로 요구르트, 야구르트죠. 그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열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이제 온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이제 사실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시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구르트 제조기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수십 종류의 그 기계들이 나옵니다. 비싼 거는 되게 비싸고 싼 거는 한 돈만 원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하죠. 뭐 요구르트 기계를 해가지고 뭐 별 게 아니고 뭐 아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중에 여러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황세란 유인균하고 제일 그 잘 되는 거 그걸 실험을 해봤는데 이 집게 조금 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기계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집에 어떤 돈도 아니면 뭐 부탁도 전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실험을 해봤었을 때 이 집게 조금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말 듣고 이걸 사신 분들이 한 10명 중에서 한 대여섯 명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욕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발효는 참 잘 되는데 이제 이게 뚜껑이 좀 뭐 닫히는 등 마는 등 이게 뭐 좀 조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좀 이렇게 꽉 안 끼고 뚜껑이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뚜껑이 왜 잘 안 닫혀? 뭐 이게 왜 잘 안 맞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정품을 구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국산이었다 그러면 뚜껑도 딱 잘 닦이고 요것도 아주 그 정밀하게 좋았겠죠. 근데 한결같이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제한테 막 야단을 치고 이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받아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단치지 말고 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싼 맛에 여러분들이 중국산을 사는 거지 뭐 안 그러면 뭐 독일 거 굉장히 그 좋은 거 이런 거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독일산이다 어쩌다 이러는데 뭐 아무리 봐도 독일산 같지는 않습니다. 안에 부품이 뭐 좀 열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독일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깥에 거는 분명히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뭐 뚜껑 같은 거 좀 안 맞아도 막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비싼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가격이 요게 29,700원, 2리터짜리가 29,700원, 1리터짜리 조그만한 거 그거는 1,6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이런 기계가 한 개 10,000원, 그 다음에 29,000원 얼마 이러면 억수로 싼 거죠. 그래서 뚜껑 좀 안 맞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위에 뚜껑이 있죠. 요 하나 빼겠습니다. 안에 보면 이제 요런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빈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닫아 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뚜껑이 닫히고 뭐 꽉 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이 닫아 놓으면 좀 들들들 소리도 나고 이러는데 막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닫아만 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Made in China. 차이나니까 막 그렇다 하고 그 대신 싸잖아요. 예, 그래서 발효 잘 되고 가격 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안에 열 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닥에 이제 열이 난다. 이 열이 요 안에 이렇게 닫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넣었는데 켜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똑 이렇게 눌리면 소리가 나면서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켜진다고 막 난리를 하는데 요 눌려야 됩니다.
이게 눌려야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불이 켜지죠. 그럼 타이머나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돼가지고 뚜껑 열어보고 뭉클뭉클 야구르트 돼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알아서 뭐 타이머를 조정해 주다든지 일체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에 구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옆에 요걸 사게 되면 특히 29,700원짜리 요걸 사게 되면 요런 게 한 개 더 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냐? 자, 이것도 뚜껑이 뭐 희한합니다. 자, 근데 요 안에 보면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르트를 만들고 나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 야구르트가 뭉클뭉클합니다. 그 마치 하여간 뭐 뭉클뭉클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죽 한 것처럼 이제 뭉클뭉클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요 야구르트를 요쪽으로 붓습니다. 여기로 요렇게 이제 부으면 이렇게 붓고 요렇게 딱 놔두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놈이 이제 이 뭉클뭉클한 걸 이제 야구르트가 만들어진 걸 뭉클뭉클한 걸 그라주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밑으로 쭉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우유, 유청, 유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 한 대여섯 시간 놔두면 이제 요 밑에 이제 그게 그라지고 요 위에는 좀 빡빡한 거, 빡빡한 그런 요구르트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싹 긋어가지고 통 같은 데 담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 따라가지고 나는 좀 빡빡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긁어가지고 먹고 요 밑에 생기는 유청은 요는 통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유청 안에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아는데 이제 저게 저희들 그 미생물 보는 현미경입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유청을 저희들이 찍어가지고 현미경을 보니까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산균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밑에 생기는 유청은 이제 요런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마시면 되고 요 위에 찐득찐득한 우유는 그 요구르트죠. 그거는 여러분 진하게 드시려면 여기 걸어서 드시면 되고 연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물렁렁하게 물라면 여기 있는 걸 이제 냉장고에다가 통 몇 개에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냉장고에 놔두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유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뭐 유기농 우유는 잘 안 된다. 저지방 우유 잘 안 된다. 막 그래 어떤 우유를 쓰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막 자꾸 안 된다고 막 제보고 막 뭐라 합니다. 이제 저래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보통 우유, 평범한 우유. 그리고 이제 마트 가면 두 개 사면 한 개 끼워 주는 그런 보통 우유가 제일 잘 됩니다. 그걸 쓰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뭐 화를 내면서 초코우유가 왜 안 되는 얘기예요. 초코우유 발효 안 됩니다. 그래서 초코우유나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 이런 거는 그거 요구르트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로 평범한 우유, 그냥 뭐 보통 우유 요런 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자, 이제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우유를 요 안에 넣어 놓는다고 요구르트가 되느냐? 절대 아니죠. 이제 우유를 여기에 넣고 발효 종자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발효 종자균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이제 요는 이제 요구르트 있죠. 그거를 넣어주가지고 뭐 이렇게 치즈를 만든다 어쩐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유하고 8대 1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우유가 만약에 80이면 저 요구르트를 20%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룩을 가지고 이제 우유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해서 요구르트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EM을 넣어가지고 또 발효해서 요구르트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또 일본의 어떤 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균 덴마크의 어떤 균 뭐 어떤 균 그래 뭐 여기 넣는 이제 균들은 이제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만 넣어가지고 있다고
요구르트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연 따라 발효 종자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한 10시간 정도 아니면 10시간, 12시간 정도 이제 여기에다가 놔두게 되면 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균들은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황세란 유인균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황세란 유인균과 우유를 가지고 어떻게 요구르트를 만드는가 그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균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또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싶으면 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유를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사는 거죠. 사서 그걸 이제 냄비에다가 넣어놓고 조금 데핍니다. 절대 뜨겁게 데피면 안 되죠. 미지근하게 이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구나, 미지근하구나, 그 정도만 딱 데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딱 데피고 난 뒤에 그 데핀 우유를 여기다가 넣죠. 딱 넣고 그 다음에 유인균을 넣습니다. 어떻게 하느니 1리터에 이제 우유를 만약에 여러분들 1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유인균 1g을 넣습니다. 우유를 만약에 2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유인균은 2g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1g 이제 1리터에 1g을 쓰는데 1g은 어떻게 도대체 측정을 하느냐? 유인균 안에 보면 요런 숟가락이 있습니다. 요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 스푼을 뜨면 요게 1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스푼 뜨면 2g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할 때 나는 조금 진하게 발효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1리터에 이제 우유 1리터 있죠. 1리터에 1g을 넣어도 되고 2g을 넣으면 이제 1리터에 두 배를 넣는 거죠. 원래 1g만 넣어도 되는데 2g을 넣으면 발효가 좀 더 약간 좀 잘 되고 그리고 또 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 좀 연하게 먹고 싶다. 그럼 1g. 난 좀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2g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2리터 같으면 당연히 4g을 넣으면 이런 거 4스푼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생물이 먹고 살라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지도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는 꿀도 되고 설탕도 되고 아니면 뭐 원당 이렇게 단계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제 당류를 우유에다가 안 넣어주면 미생물들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발효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당을 넣는데 만약에 여기 가득했다 2g 정도라고 그러면 설탕 있죠. 설탕 설탕을 해도 되고 꿀을 넣어도 됩니다. 그걸 한 스푼 이제 밥숟가락 있죠.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내지 두 스푼 정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제 한 스푼이냐 두 스푼이냐 한 스푼 하면 이제 좀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스푼 넣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막 단 거 싫다 이러면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미생물들 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금이 있으면 요 숟가락으로 요 조그만한 거 있죠. 요걸로 해가지고 조금 떠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면 되죠. 왜냐하면 이 소금이나 그 다음에 당 이거는 전부 미생물 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얘들한테 먹이를 취해야지 얘들이 안에서 발효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우유에 이제 그걸 넣어서 이렇게 이제 저어주는 거예요. 딱 젓고 됐다 싶으면 이렇게 딱 넣고 뚜껑 잘 안 맞는 뚜껑 딱 듣고 그다음에 요거 딱 하고 그리고 앞에 스위치 딱 눌리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안에 보면 이제 뭉클뭉클한 야구르트가 만들어져 있죠. 진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요 옆에다가 부어가지고 이제 밑에 유청을 빼고 위에 진한 거 수분 빼고 그걸 먹으면 되고 유청은 다시 이제 통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냉장고 넣어놓고 먹으면 되죠. 자, 쉽죠? 예,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중에 이제 요런 거는 뭐 이제 이거
뭐 불가리스인가 뭔가 이제 이거 저 이거 넣어도 뭐 요구르트가 되는데 이거는 몇백 원이면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 통에 이게 6만 원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비해서는 뭐 이게 이제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막 어떤 재보금에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싼데 이건 왜 비싸냐 뭐 이러면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 안에 발효가 잘 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당이라든지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이게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을 이제 이 상온에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다시 또 발효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터진다든지 유통이 안 되니까 냉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마트나 뭐 편의점 이런데 냉장 보관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집에 들고 와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선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아주 저 고기를 이제 어부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걸 배우에서 뭐 푸닥푸닥푸닥 뛰는 그 고기를 팍 이렇게 해를 쳐가지고 그걸 먹었을 때 그거하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살아있는 걸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어시장에 가옵니다. 가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매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럭 같은 데다가 그 고기를 실었어요. 실어가지고 이제 저쪽 횟집 같은 데다가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횟집에서 또 그 고기를 이제 어항 같은 데다 놔두고 다음 손님 올 때까지 이제 맨날 며칠을 거기 둡니다. 그러면 고기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지가 막 뛰놀다가 이제 어찌어찌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어시장 갔다가 그다음에 트럭 생전 타보지도 않은 트럭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또 횟집에 어항에서 며칠 또 생고생하다가 그러고 이제 횟감이 된 겁니다. 횟감이 된 고놈하고 이거는 이제 동결 건조가 되어 있죠. 그 저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싱싱할 때 그걸 딱 동결 건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은 수분이 있으면 계속 지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를 하면서 발효 활동을 합니다. 수분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동결 건조, 영하 40도인가? 하여간 이렇게 온도를 확 낮춰가지고 건조시켜버린 거예요. 수분이 없으면 발효를 안 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얘들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균은 이것도 발효가 되고 이것도 뭐 발효가 되죠. 근데 이 유인균은 바다에서 금방 잡아가지고 배우에서 헤쳐먹는 거하고 똑같고 해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장에 찍어 먹는 거고 똑같다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잡았다 그래도 이제 뭐 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어항 갔다가 그 어항이 이제 횟집의 어항이 뭐 마트 냉장고입니다. 마트 냉장고 그 다음에 편의점 냉장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그 이제 고기를 실어 나르는 그게 이제 이거 유통 과정이죠. 트럭으로 해가지고 이제 냉장 트럭에서 실어 나르는 거. 그러면 미생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야 아 이거 며칠 상관이 되는데 미생물은 수명이 어떤 애들은 20분에 한 세대가 달라집니다. 20분마다 세대가 하나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이 유통 기한이 만약에 며칠이다 이러면 지 입장에서는 세대가 뭐 완전히 뭐 완전 그냥 새로운 세대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뭐 삼국시대 사람하고 지금 현대인들하고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하면 뭐 조금 되기는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바다에서 금방 잡아들인 이제 생선 가지고 해를 떠가지고 이 실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놈으로 발효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막 그거는 뭐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싸고 이거는 비싼데 그거 가지고 재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싼 거 드시려고 그러면 뭐 알아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싱싱하고 야무지고 건강한 놈으로 우유를 발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으면 조금 비싸지만 요걸 이제
이 황산한 유인균으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비싸다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걸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보면 한 두 통 정도 부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왜냐하면 이제 그 저 80대 20으로 발효를 해야 되니까 두 통을 부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요 이게 1g이거든요. 요거 두 스푼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발효를 갖다가 50번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유 이걸 한 그릇 그 이렇게 한 그릇을 50번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두 통씩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뭐 그래도 이게 조금 비싸긴 비싸요. 그게 이제 비싼데 바다에서 금방 친 그 해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횟집 수족관에 며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은 그 고기하고 벌써 이 맛이 다르죠. 예,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표현이 너무 얘기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이 기계 어디서 사는가 하는 거는 이거는 29,700원입니다. 인터넷에서 29,700원인데 제가 그거 요 기계 그 1리터짜리는 1,7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요거 한 반 정도 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리터짜리를 한 두 개를 사놓고 번갈아 가면서 드셔도 되고 2리터짜리를 사면 요거를 깨워줍니다. 요 통 하나를 이제 깨워주니까 조금 뭐 약간 좀 편리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 사는 거는 인터넷을 어떻게 산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회사 내지 파는 사람한테 저는 어떤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뚜껑 좀 잘 안 맞고 그러더라도 막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효는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발효기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 유인균하고 유인균 발효하는 데는 저희들이 10개 정도를 사가지고 해보니까 요놈이 조금 제일 좀 낫더라 이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다른 기계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유인균은 요놈이 나와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공휴일인데 제가 뭐 하루 종일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들 사무실입니다. 이제 저기가 황설한 박사 자리고 그 앞에 저 현미경이 억수로 비싼 겁니다. 요거는 좀 싼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효를 하고 나면 이제 요 요구르트를 전부 저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 뭐 제가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이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미생물이 활성화됐는지 어떻게 그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하나 이제 조금까지 관찰을 하고 보고 이게 활성화됐구나 저게 활성화됐구나 이러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구르트가 뭐 먹으면 뭐 어디가 좋은데 그런 건 의사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일단은 속은 되게 편합니다. 똥도 팍 잘 나오고 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